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요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담당하고 있는 노희영 세무사입니다. 과정 이제 첫 강의인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격시험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자격증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강의는 진행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칠판을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개념 설명 그리고 이제 교재로 확인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뒤에 우리 편제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길고 그 내용이 끝나고 나서 문제를 몰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중간에 내용을 끊고 문제 풀고 다시 내용 보고 문제 풀고 아마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시험문 연습 문제 있는 거를 혼자 푸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내용 잘 듣고 문제만 잘 푸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일단 뭐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내용은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세총론인데 15페이지 처음이에요. 조세의 의. 제가 이제 세금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교재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보시면,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A라는 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A라는 자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다. 이렇게 해볼게요.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요런 자를 우리가 납세의무자라 그래요. 네,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그런 뜻이죠. 근데,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어디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냐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재산이 10억인데 이번에 세금 1억 내면 어떡해요? 재산이 9억으로 쪼그라들죠? 그럼 내가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나는 내기 싫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자다. 그게 이제 납세의무자인데 이 납세의무자는 개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연인처럼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성전자 같은 큰 법인도 있죠. 그래서 법인도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개인도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가 경제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경제활동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세법은 이제 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돈을 번 거예요. 돈을 벌면 세금을 내래요.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에는 이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금의 이름이 개인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 개인 소득세의 줄임말.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땐 어떻게 할 거냐? 예, 법인 소득세의 줄임말. 요게 우리나라에선 법인세예요. 예, 법인세. 예,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가의 보호 아래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러나 국가나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경기도, 뭐 이렇게 충청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자체가.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득세나 법인세는 국가한테 귀속이 돼요. 우리가 내는 게 대한민국 정부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국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을 벌어요. 100. 소득세. 제가 100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에 100에 10% 정도를 내게 해줍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100 정도를 벌면 10% 정도. 100에 10%면 10이죠. 200에 10%면요. 20. 그러니까 얘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10%를 지방세로 냅니다. 그거 지방소득세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자체한테 내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거를 지방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세, 지방세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A가 돈을 버는 거는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소득만이 아니고요. 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재산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부의 무상 이전이에요. 공짜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무상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에요. 자, 부의 무상 이전을 통해서도 재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짜로 돈이 생겼을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을 내랍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을 어떤 명목으로, 어떤 명칭으로 걷냐면 개인은 상속세. 이거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의 이름이에요. 살아계시면서 공짜로 줬을 때 내는 세금의 이름이 아니고 사망을 계기로 일정 가액 이상의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그러면 살아계시면서 주면 어떨 거냐? 증여세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무상 이전을 통해서도 과세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 영리법인이죠. 법인은 네, 이걸 소득으로 봐요. 재산 가치가 늘어났는데 부의 무상으로 와서 상속 증여세의 납세음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끌고 갑니다. 어쨌든 벌었든 공짜로 생겼든 과세한다 이거죠? 자, 상속세, 증여세도 국세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뭐 증여세법 뭐 이런 데다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경제 활동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공짜로 생겼든지 재산이 모이죠? 자, 이제 모인 재산 쓰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재산만, 돈만 쌓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TV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소비 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비 행위에 나서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아마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폰 요금 그 고지서 한번 봐보세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영화관 영화 보러 가시면 어때요? 영화 티켓에 부가가치세가 있다고요. 소비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요새 뭐 아직까지도 그런 곳이 아직 일부 남아 있는데 음식점 가면 어떻게 또 부가세 별도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데 있죠. 부가세는 소비에 대한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소비에 대해서 내는데요. 제가 이제 아주 비싼 거 사면 어떻게 해요? 고가 사치품. 그러면 특별히 또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때 부과하는 세금의 이름이 뭐냐면 개별 소비세. 네, 그 다음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고 드시는 거예요. 주세라 그래요, 주세. 그럼 어렵지 않으니까. 요게 소비세예요. 근데 얘도 국세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소비는 아니고요. 이제 부동산 등에 대한 특정 소비가 있어요. 부동산, 자동차 등. 예, 이 특정 소비가 있는데 얘네들은 취득과 보유와 처분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한번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의 이름이 뭐냐면요. 취득세예요. 잔금 치르고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같은 건 우리가 한 번에 옅다 30억 옅다 10억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계약금은 얼마, 중도금은 몇번 얼마씩, 그리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뭐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잔금 치르고 한번 내는 거예요. 취득세. 근데 이제 냈게 됐죠. 냈게 되면 재산이잖아요. 쥐고 있는 게. 그 재산을 쥐고 있다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부동산을 쥐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뭐냐면 재산세. 매년 내요. 매년.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다고 내는 세금이 자동차세예요. 예. 재산세, 자동차세. 얘는 한번 내는데 얘는 매년 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판다고 해볼게요. 언젠가 팔아요. 그러면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거 팔면 이제 소득이 생기겠죠. 그렇죠? 소득세 내시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얘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지방세예요, 지방세.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주요한 세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 소득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소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재산 있죠, 재산. 자동차도 재산이니까 재산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그걸 납세무자라 하고요. 그럼 얘 A가 세금을 왜 내야 되니? 그 과세 대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 있죠? 그걸 세원이라 그래요. 그게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소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재산이 될 수가 있고요. 너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뭐 그런 거고요. 너돈 썼으니까 세금 내. 너 재산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 뭐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세원. 과세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주요한 세금이에요. 국세, 지방세다. 납세 의무자다. 뭐, 세원이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조세예요. 조세의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과세 주체입니다. 누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지금 보셨지만 딱 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면 우리는 국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국세. 자,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거죠. 그러나 지자체에 귀속이 되면 지방세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왜 세금을 걷는데? 예, 과세 목적이에요. 자, 국가는 군대도 유지해야죠. 경찰, 치안도 유지해야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거는 일개 개인이 한 사람이 일개 법인 하나가 해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니면 이제 국민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국가는 여러 가지 이제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자체도 그런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네. 재정 수입 조달 목적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게 세금이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돈 필요하다고 세금을 함부로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과세 근거예요. 우리 아까 납세의무자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세 법률주의예요. 법에 근거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돼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달라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인데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내느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자유이용권을 끊으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자유이용권이 아니라 특정 물 놀이기구만 타려고 하면 그 대가만 내고 그것만 이용할 수 있죠. 그건 개별 보상성이에요. 이게 자기가 낸 돈만큼 쓰는 거죠. 근데 자, 제가 세금을 100만 원 냈고요. 홍길동이라는 사람 훌륭해요. 세금 100억을 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저는 100만 원어치 지켜주고 홍길동은 100억 원어치 지켜주느냐? 그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개별 보상성이냐? 그건 아니다, 이건.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반 보상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개별 보상성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세금의 개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개별적인 1대1의 보상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살짝 낀다든지, 뭐 그런 거죠. 자, 우리 교재 내용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실까요? 자, 15페이지, 조세의 의입니다. 네모 1번에 조세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박스 있죠? 중간쯤에. 그거 볼게요. 조세의 개념. 자, 첫 번째,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에 대한 얘기죠. 자, 우리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네, 지방세. 뭐 바꿔놨네요. 상관은 없으니까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왜 세금을 걷느냐? 과세 목적인데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의 목적이다. 네,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그다음에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 자, 과세 근거는 법에 의해야 된다. 조세 법률주의고요. 직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다. 일반 보상성이다. 그렇게 돼 있죠? 네. 밑으로 내려갈게요. 양가로 1번 조세 징수의 주체입니다. 조세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주체는 국가 지자체다. 다른 곳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곳이 걷는 건 조세란 표현을 쓰는 게 아니다. 양가로 2번. 조세 징수의 목적인데, 네, 재정수입 조달 목적이라고 그랬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방위, 치안유지, 교육, 복지 등과 같이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하여 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 목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는 거다. 1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조세 징수의 근거. 거기다 간단히 옆에다가 조세 법률주의 이렇게 하나 메모해 놓을까요? 자, 조세 법률주의.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거기다 체크하세요. 법의 내용을 근거로, 법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예요. 국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세를 납부해야 된다. 아, 나는 올해는 내기 싫은데. 난 돈을 1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내기 싫어. 그러니까 난안 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럼 반대로 국가도 걷기 싫어도 걷어야 됩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예.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일반 보상성.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로 가볼게요. 이에 비하여. 네, 찾았어요. 갑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는 납부한 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대가가 따라오지 않는다. 개별 보상성의 성격이 아니라 일반 보상성의 성격이다. 그렇게 했었죠. 예제 볼까요?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맞죠? 국가, 국세, 지자체, 지방세. 그렇게 얘기했어요. 2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맞죠?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3번.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조세 법률주의다. 그렇게 했었죠. 4번.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해준다. 아니죠? 일반 보상성이라고 그랬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7페이지로 가죠. 조세 분류.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는 했죠.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근데 종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했어요. 자,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세고요. 자, 취득세, 그다음에 아까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라고 그랬죠. 근데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입니다. 이거 법인 이전 등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면허와 관련된 거에 대한 세금의 이름이 등록면허세예요. 지방세다.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등록 면허세 지방세구나.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조세의 사용 용도가 지정됐는가? 네, 세금의 사용 용도. 얘가 지정이 돼 있으면 목적세라 그래요.
네, 그 용도에만 써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정이 돼 있지 않으면, 사용 용도가 지정이 돼 있지 않으면 국가가 필요한 일반적인 곳에 쓰면 돼요. 지자체가 필요한 일반 곳에 쓰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적인 세금이다. 얘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금을 걷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보면 눈치챌 수 있어요. 자, 교육세라고 하면 그 세금 걷어서는 교육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에만 특별하게 쓰라는 거죠.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세금 걷으면. 해서 교육세. 예, 농어촌 특별세를 보통 줄여서 농특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쓸게요. 농특세. 자, 우리 보통세는 법소부, 법인세입니다.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그 다음에 개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소득세. 일반적인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예, 부가가치세. 이런 법소부는 우리 보통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면 17페이지에요. 우리 양가로 2번.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하게 지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인데, 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면 목적세, 아니면 보통세예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목적세인데, 목적세란 조세의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조세인데, 이에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포함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좀 체크하시고요. 물어봅니다. 분류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 맞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통세인데, 보통세란 조세의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등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우리 18페이지.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른 분류. 자, 이 분류는 직접세냐, 간접세냐, 이런 거예요. 네, 직접세는 직접 세금을 내는다. 얘는 간접적으로 낸다. 지금 그런 뜻인데. 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 이게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요런 용어도 있어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 요게 담세자입니다. 담세자. 근데 이게 같아요. 그러면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1년에 돈을 3억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제가 세금 부담해야죠. 자, A라는 법인이 1년에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A 법인이 내야죠.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있죠? 그런 건 직접세예요. 예. 그런데 납세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의무자하고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거. 네, 요런 게 지금 간접세입니다. 같은 게 직접세고요. 아, 그런 게 있느냐? 이건 소비세제가 그래요. 여긴 법인세. 예, 네, 소득세 등이 보통 있는데, 얘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볼때 돈을 내고 영화를 보죠. 그러면 영화값만 내시나요?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한꺼번에 내시나요? 아마 관심을 안 가지셔서 잘 모르셨을 텐데, 이제 유심히 그표 티켓을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화 보시는 분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서 그 세금 받아다 국가에 냅니다. 영화관이 납세의무자라는 얘기예요. 자,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면 어떻게 해요? 밥값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드신 분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밥값이 만약에 5천원짜리면 어떻게 해요? 500원을, 만원이면 1000원을. 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현재 10%예요. 그러면 만원짜리 식사하셨으면 11,000원을 냈어요. 그럼 식당 주인은 11,000원을 받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식당 주인 보고 그 1,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자, 납세의무자 식당, 담세자 우리 소비자. 다르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받아서 내는 거예요. 받아서. 그런 거를 간접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 네,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직접세 있죠?
18페이지에요. 자, 직접 세란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 조세. 이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예, 사망을 계기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그 받은 자가 내야죠, 당연히. 이러한 직접세는 조세를 부담하는 자의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다. 간접세. 간접세란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조세를 말하며, 이에는 부가가치세, 소비세죠? 개별 소비세, 술, 주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애국을 하시는 겁니다. 뭐 특히나 우리 맥주들 요새 많이 좋아하시고 소주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주세율이 72%예요. 72%. 엄청나죠? 세율. 네, 그런 것들이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뭐 부가가세 밑에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부가세 뒤에 가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소개해 드리고요. 아까 식당, 영화관 그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시죠. 자, 이번엔 세 번째인데, 인적사항이 고려되었는가? 예,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어 있으면 그걸 인세라 하고요. 인적사항을 고려한 세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물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려한 세금, 인세, 고려하지 않은 세금, 물세. 근데 이 인세는 또 우리 입구 쪽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게 입구 쪽이죠. 사람 재산 늘어나는 거, 소득, 무상이전, 인세, 법인세, 네, 소득세, 상속세. 이런 게 인세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1년에 2천만 원을 봅니다. 저 2천만 원 벌어요. 근데 그 2천만 원 가지고요, 우리 식구들 6명이 먹고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고, 배우자 있고, 애들 둘 있고. 그럼 아무래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홍길동이라는 애도 2천만 원 벌어요. 저하고 친구인데 똑같이 벌어요. 근데 걔는 혼자 살아요. 예? 그러면 걔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어떻게 해요? 6명, 응? 2천만 원 갖고 6명이 먹고 사는 집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죠. 아, 그러면 그런 인적사항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2천만 원이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죠.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부모 모시고 사시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고 좀 빼주고, 또 어린애들 있으면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좀 빼주고,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세금을 내게 해서 약간 금액적인 차등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이 능력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아주 큰 기업이 능력 있습니다. 당연히 좀 작은 기업에 혜택을 좀 주게끔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약간 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소비세 있죠. 우리 부가가치세, 이런 개별 소비세, 이런 주세, 이런 거는 물건에 포커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소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식구가, 노부모가, 어린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득 쪽, 이제 입구 쪽은 인세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번 돈을 쓰는 개념 있죠? 이쪽은 물세로 끌고 갑니다. 확인해 볼까요? 19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인세. 인세란 담세 능력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입구 쪽이죠? 자, 그런데 물세는 부가가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건데, 재산세, 자동차세래요. 네, 재산세, 부동산 갖고 있으면 내는 거라 그랬죠. 자동차세, 자동차 들고 있어서 내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런 건 물세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양가로 5번. 독립된 세원이 있느냐? 독립된 세원. 세원이 뭐라 그랬어요? 네, 세금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소비, 소득, 무슨 재산 뭐 이런 거. 그래서 독립된 세원이 있느냐? 세원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독립된 세원은 없고요. 독립세의 일정 금액을 떼가는 거. 우리 아까 살짝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방소득세 했었죠.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10% 이렇게 떼감. 소득세가 200만 원 정해지면 지방소득세는 20만 원이고, 소득세가 300만 원 정해지면 지방소득세는 30만 원인 거예요. 독립된 세원은 없고, 독립세에 기생해서 일부 떼가는 거죠. 일부 걷어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서택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부가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세, 부가세. 이 독립세는 법소부 있죠? 법인세,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개인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이런 거는 다 독립된 세원이 있죠? 법인소득, 개인소득, 그 다음에 이건 소비. 근데 부가세, 여기에 일정 금액을 떼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교육세 같은 거 있죠? 이 교육세 같은 거는 주세에 보통 많이 때리고, 다른 거에도 많이 때리긴 하는데, 주세가 나오죠? 그럼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또 떼가요. 달라 그래요. 주세의 30%. 그러니까 맥주가 500원짜리라고 해볼까요? 맥주 그 공장에서 만드는 게. 그럼 주세율이 72%예요. 그럼 500원에 72%는 57235, 예, 250, 예, 360원이에요. 주세만. 그런데 360원에 30%가 또 교육세라고요. 그럼 108원인가요? 이게 다 가격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10%를 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500원짜리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는 1,000원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돈 실제 돈 내고 사 먹을 때는. 예. 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국자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얘도요. 다른 거 정해지면 거기에 일정 금액을 내게끔 그렇게 끌고 가요. 보시죠. 양가로 5번.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자, 독립세.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 법소부다. 동그라미 2번. 부가세. 다른 조세, 독립세에 부과해서 과세되는 조세인데,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다. 예제 보시죠. 조세의 분류 기준과 이에 따른 분류로 연결이 잘못된 거. 조세 징수 주체에 따른 분류. 맞죠? 국세, 지방세. 2번. 조세 사용 용도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맞죠? 목적세, 보통세. 3번. 납세의무자 인적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 맞죠? 자, 직접세, 간접세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직접세, 간접세를 분류하는 기준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으냐, 직접세, 다르냐, 간접세였죠. 지금 조세의무 확정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니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러면 조세의무 확정 방식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 얘기가 이제 20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자, 20페이지에 등장하는데 납세의무 확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둘로 구별이 돼요. 신고 납세 제도가 있고요. 신고 납세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납세 제도, 부가 과세 제도. 자,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요. 세금이 100만 원이야.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겁니다. 100만 원을 정하는 거. 우리 스마트폰 갖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신고 납세 방식이에요. 본인이 스마트폰 한달 동안 쓴거 있죠? 통화량, 데이터량, 그 다음에 무슨 뭐 문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본인이 직접 계산해요. 그래서 뭐 종이에다가 신고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작성을 해요. 나는 통화를 420분을 했고. 그래서 뭐 통신사랑 계약을 할때 나는 뭐 10초당 얼마였고. 데이터는 얼마를 썼고, 그래? 내가 4기가를 썼나? 그럼 뭐 일, 얼마였지? 뭐 이렇게 계산해갖고, 그러고 신고서를 넣어주면서 통신사에다 계좌 이체해 주는 거예요. 돈 넣어주는 방식. 그래서 신고서를 통해갖고요.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식. 그런 걸 신고납세 방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마트폰 요금 그렇게 내신 분 없죠? 어떻게 해요? 이동통신사가. 당신, 뭐 유기요금제인데, 그렇게 했지? 근데 당신 이만큼을 썼고, 그 다음에 통화 이만큼을 했고, 응? 문자는 요만큼을 했어. 그러니까 돈 이번에 뭐 할부값까지 해갖고 7만 5천 원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우리는 정해진 날짜까지 돈만 넣어놓으면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부가과세제도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세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자, 신고납세제도는 어떻게 해요? 제가 신고서를 꾸며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신고서 넣으면서 내는 방식. 그렇게 100만 원이 확정됐죠? 근데 이거는 국가가, 지자체가 당신 100만 원이야 라고 해서 고지서를 날려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거. 그걸 부가 과세제도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얘 있죠? 부가과세제도는 상속세, 증여세는 부가과세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굉장히 많이 물려주셨는데 그 살짝 숨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금을 좀 적게 혹은 증여세, 세금을 좀 적게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가가 국세죠? 과세권을 좀 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직접 정합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신고납세 제도 있죠? 신고납세 제도란 조세를 납부하여 하는 자의 자진 신고,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인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적인 방식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부가과세제도. 부가과세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인데 상속세, 증여세. 예, 상속세, 증여세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조세의 기본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자, 21페이지예요. 자, 세법 얘기 나오는데 세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 법을 말한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랬죠?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게 세법이고요. 반드시 세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국민도 세법에 근거하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근거하지 않은 건안 내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원 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죠. 세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의 대상. 네, 세금의 대상이 세원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세원은 개인의 소득이었죠. 개별소비세의 세원은 특정 물품, 고가 사치품이에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의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산출세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출세액. 산출된 세액이에요. 근데 이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과세표준이 2억인데, 세율이 10%면 어떻게 해요? 2억에 10%니까 2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과세표준이고요. 과세기간은 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얼마의 기간을 쓸 거니 그거예요. 뭐 1년 동안 너 2천만 원이야 이렇게 할 거니, 6개월 동안 2천만 원이야 이렇게 할 거니, 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 있죠? 그 기간, 그걸 과세기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개인소득은 1년, 과세기간은 1년으로 해요. 법인세도 보통 1년으로 하고요. 근데 부가세는 보통 6개월로 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요. 모든 세금이 과세기간이 똑같진 않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렇게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하지, 이거 매일매일 세금 내라 그러면 환장하겠죠? 그렇죠? 네. 22페이지입니다. 양가로 4번 과세기간인데 공장에 고용된 종업원은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지만 공장에서는 종업원에게 매일매일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달 단위로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법인도 매일매일 소득을 얻는 일을 하고 있지만 국가, 지자체는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일매일 부과 징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집계해갖고 세금을 4개 해야 이게 편하죠? 그래야 국가도 한꺼번에 해서 4개 했는데 얘가 안 내거나 혹은 적게 내거나 그러면 이제 혼내서 추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런 거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같이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세율. 네, 세율이란 과세표준의 일정률. 일정률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보통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뭐 6%, 뭐 10%, 뭐 20% 뭐 이렇게만 쭉 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게 금액으로 나와야죠. 산출세 이렇게 금액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양가로 5번의 세율인데 세율이란 과세표준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징수하기 위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 뭐라 그랬어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값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예제 볼까요?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맞죠? 2번 세원이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뭐 소비, 재산 그런 거라 그랬어요. 등을 말한다 맞죠? 3번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맞죠? 4번 과세표준이란 세원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을 말한다. 걔는 세율이죠. 틀렸네요. 과표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이 되겠죠. 이게. 자, 국세부가의 원칙입니다. 네, 국세를 부과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래요. 자, 국세를 부과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 첫 번째,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이 실질과세 원칙은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는 겁니다. 과세는 실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원칙이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자, 홍길동이가 명의자고요. 임꺽정의가 실질 소득의 귀속자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해야 됩니까? 요거 판단할 때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라 그런 겁니다. 아무리 명의가 홍길동이라도 실질 귀속이 임꺽정이면 어떻게 해요? 납세 의무자는 임꺽정이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 우리 국가, 국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국민, 납세의무자죠. 서로 약속을 했으면 성실하게 지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도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당연히 국가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국민도 어떻게 해요? 국가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안 지키면 혼나는 거예요. 양쪽이 성실하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둘 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거 과세 원칙이에요. 자, 근거에 맞게 객관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즉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부나 증빙에 근거해서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도 어떻게 해요? 장부나 증빙 등에 근거해서 과세가 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냥 추계로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나 증빙을 구비해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허위나 가짜라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이중장부라든지 그러면 그 가짜 장부를 갖고 과세하는 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 감면에 사후관리. 네,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거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만약에 수도권에 우리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공장이나 본사를
특히나 본사 같은 경우를 지방으로 옮기는 모양새를 취해요. 그래서 세금을 막몇 년간 깎아먹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본사 기능을 하는 그런 걸 그대로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추징해야죠. 사후 관리해서.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세 감면해주고 나 몰라라면 안 되고요.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예요. 자, 우리 23페이지. 국세부가의 원칙 첫 번째인데, 양가로 1번. 형식보다 실질 내용 중시,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거래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 된다.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에 따라서 과세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처남인 임꺽정의 명의로, 여기는 바뀌었죠? 교재하고 저는 홍길동이가 명의고 임꺽정이가 실질입니다. 실판은 그러면 임꺽정이가 납세무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교재는 홍길동이가 실제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되어야 돼요? 임꺽정이 아니라 홍길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양가로 2번 국가와 국민 간의 상호 신의 유지, 신의 성실의 원칙. 국민은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민에 대해 세금 부과 징수할 때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해라. 양가로 3번. 납세무자의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과세, 근거 과세 원칙입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장부, 증빙이 되겠죠.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법인의 활동 내용을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장부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 표준 조사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해 한다는 게 근거과세 원칙이다. 다만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중 장부라든지 막 이런 거면 그렇죠? 혹은 장부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락돼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정부가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양가로 4번 조세 감면 후 사후 관리. 정부가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는 그 감면 취지 성취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갔으면 지방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액을 감면받고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감면 취소하고 추징해야죠. 24페이지 예제 가보시죠. 국세부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를 부과할 때에는 거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야 된다. 실질과세 원칙이네요. 2번. 국세부가의 원칙 중 신의 성실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하여만 해당되며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국민과 국가 모두에 적용되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 내용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부과 징수되어야 된다. 근거과세 원칙이죠. 4번.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실제 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건 국세부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거죠. 네. 예제의 답은 2번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회계관리 1급 지금 세무회계 첫 시간 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예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이다. 네, 자신 갖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2교시 할게요.